삼계탕 집에 가서 사장님이 몇 마디 나누다가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은 거야. 인삼주, 산삼주부터 엄청 갖고 오시더니 결국에 친해져서 이제 자식 얘기까지 나온 거야. 따님이 있으시더라고.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곽서방 하면서 이제 완전 사위로 삼아서 그날 술을 진탕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연애 이슈가 터져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겨서 못 갔지. 정리되면 갈게요. 우당충탕 수혜복구 192회 방송 시작합니다. 렛츠고. 네, 어우,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아, 이제 슬슬 연애하기 좋은 시절로 시동 걸고 있는 거죠. 연애하고 계시잖아요. 수사 씨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가볍게 다른 사람들이요. 저는 지금 예쁜 사랑하고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뭘 당황해. 아니, 왜냐면 본인의 속마음은 다르니까. 얘 좀 거짓말 잘 못하거든. 홍장원 씨. 안녕하세요, 곽수산 씨. 사랑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비보를 하나 듣고 왔어요. 어, 뭐죠? 어, 오빠 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M장기 듣는 것 같아. 아,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왜 어머님이?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난 무소의 뿔처럼 간다. 아, 무소가 아니라 무소의. 어, 무소의 뿔처럼 간다. 무인지로버로.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비 장모님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 아, 예비 장모님으로 또 바로 올라갔어요. 또. 네, 방송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장모님이란 기대도 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래. 네. 기세가 죽으면 안 돼. 아니 뭐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맞아. 솔직히 살짝 삐끗하면 남이야.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야, 야. 아주머니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아줌마. 만나서 잘할게요. 아니야. 만나서 잘하면 되죠. 네. 방송도 방송 아닙니까? 오창석이 말이죠. 네. 잘하잖아요, 방송을. 네. 잘하는데 유일한 단점이 기복이 조금 있어요. 어. 그 기복이 왜 생기느냐? 왜? 하나밖에 없어요. 여친 있을 때 없을 때. 아, 아 있을 때 확실히 기 폭탄 아, 있을 때 확 떨어져.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있어도 절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무 아이템과 관계없이 막 던지고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그 방송인들은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캐릭터 플레이고 이 안에서 약속된 이 플레이지만 멘트 좋다. 현실의 이야기들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 각색되고.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멘트나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굉장히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래서 나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아, 미주 좋았다, 미주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네. 예쁜 사람은 공개할 수도 있지만, 이 토크의 흐름이라든지, 아, 얘기하려고 하다가, 어, 여기 여자친구 있지? 여기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치, 생각, 그치. 이런 머뭇거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도 머뭇거리면, 이건 방송이 안 나오거든. 앵크나이트 보면 곽수현이 계속 쩔뚝쩔뚝 하잖아요. 네. 그거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 사람 누가 신경 쓰여서거든요. 아, 진짜. 앞으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백 있게. 네. 나만 죽는 줄 알아? 다 죽어 여기. 공동 운명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눈치 안 보고 간다고 하면서 왜 내가 나갔을 때 목나경 아니고 김지영이었어요. 그거 제가 세팅한 겁니다. 아, 위험을 감지했군요. 네, 절대 안 그래서 나는 창석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여자고 일단. 네, 나는 좋아하는 게 느껴졌죠. 맞아. 네, 신났거든. 그래서 실제로 끝나고 또 2차 가서 술을 마셨고요. 원래 창석이는 잘 안 가거든요. 네. 차를 따로 놀자 그러지. 근데 막 같이 가서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냥 집에 가게. 원래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창석 씨가 술을 좀 먹었더라고요. 딱 난 창석 씨 술 취하면 알거든요. 눈빛이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바라진 눈빛. 위아래 속도 없는 눈빛이 있거든요. 대바라진 눈빛이네. 시발 뭐 이런 형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안 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딱 하면 쌍욕 쳐먹어요. 그래서 그 쌍욕 쳐먹은 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 근데,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영 씨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 이거 사고 터지겠다. 맞아. 저러면 막 형수한테도 DM 보내거든요. 여자를 안 가린다는 거지. 그 눈빛 때문에 여자 안 가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수혜복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낮에는 돈 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잡스를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잡스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춤으로 설계했습니다.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5689-8330 010-5689-8330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데이샷에는 흑마늘, 네. 아르기닌, 타우린, 각종 비타민 등이 들어가 있고요. 나이트샷은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도타코사놀, 아연, 아연, 왈칵. 아, 다들 왈칵. 아, 이제 다들 아시는군요. 능력이 됐습니다. 왈칵. 아니, 남자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방 그 광고 중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반지를 많이 끼는 그 네. 이유가 네. 욕구불만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장원영이 손가락 세 개. 아 진짜? 엄지 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욕구불만. 형도 나이트샷과 데이샷을 아침 저녁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꾸준히 먹어야 돼. 꾸준히. 낮에도 활력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럼요. 낮이 낮에 활력이 요즘이다. 또 채워져야 밤 활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둘 다 드시되 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건 두 개 다 먹었을 때 진짜 좋습니다. 네. 네, 같이 자, 여러분 스트롱 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나이를 좀 먹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부 그 순간순간이 있어요. 네. 보면 어르신들 보면 금방 친해지잖아. 특히 어머니들 어디 가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세상 별 얘기 다 하잖아. 맞아 맞아. 내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걸 느껴요. 언제? 언제 그랬어요 형님? 뭐 어디 가서 이제 처음 가는 데고 처음 뵙는 분인데 네. 계속 서로 정보교육을 하고 막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어색함을 못 견뎌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라고 하는 자리면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한 네. 곳에 모여있는 상황. 그러면 그 모여있는 어색함이 싫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아. 저도 오히려 그 성격 자체가 생각보다 처음 보는 분들한테 낯가리거든요. 맞아. 낭송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낯가리는 경우가 아이가 많아요. 나 낯가려. 근데 그걸 제가 분위기를 또 못 견디는 거지. 낯은 가리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올레TV 인터넷 설치 기사가 집에 왔는데 아빠랑 친해져가지고 그날 일 끝나고 다시 집에 와서 술 마시고 같이 노래방 갔다. 진짜로. 와, 아버님이 인싸 아니야 아버님. 그러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거 잘하거든. 아버님들은 주로 이제 기사님 오면은 야 요즘은 기계가 또 이렇게 나와요. 아 조그맣네. 막 이러면서 말 잘 걸거든.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신기한 거 저희 동네 오빠는요. 네. 도둑이 집에 든 거야. 근데 도둑이야. 진짜 당당한 오빠였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누구세요 이러고 그 도둑이랑 계속 대화했어. 친해졌다는 거예요? 도둑도 못 도망간 거야. 자기네 집을 털러온 도둑이랑 대화를 했다고? 도둑이랑 대화를 했대요. 둘이 그, 친해졌다고? 그 도둑은 못 도망간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진짜로 그래서 야 결말이 어떻게 결말이 돼? 어떻게 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도둑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어른이 알았지. 엄마 아빠가 도둑인 걸 알았지. 아 어릴 때 있었던 일이야? 네 어릴 때. 썰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분석을 했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렸어요. 저희 구혜리 씨가 오빠라고 표현했지만 어렸던 거야. 그치? 네, 어린, 그 오빠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일단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도둑인 걸 모르고 그 아저씨랑 막 대화를 나누고 친해진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는 그냥 갔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와서 보니 그 사람은 도둑이었던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 도둑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먼저 네. 들어왔어. 이런 중요한 정보도 이제 알게 됐네. 어려서 그랬던 맞아, 거겠지. 네, 맞아요.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아예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당신이 왜 여기에? 그런 느낌으로.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 담배 피러 가시더니 춤추면서 돌리더라고요. 아, 네. 아버님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왠지. 네, 약간 좀 그러신 편이에요. 좀 골치 아프세요. 근데 뭐 친화력이 좋고 어디 가서 잘 어울리시는 그 아니겠습니까? 저희 오빠 결혼식 때 개그맨. 네. 이창호 씨가 사회를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개그맨이 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떠들썩하게 안 보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가족이 4명에서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또
5가 들어간 숫자 5장을 샀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진짜 TMI네. 사회자석으로 네. 가셔서? 아예 사회자석으로 가셔서. 와 진짜로? 근데 아버님 유쾌하시네 되게. 힘듭니다. 아 근데 가족들이 힘들지 이거는. 그렇지. 가족들은 힘들어. 특히 엄마들은 아우 제발 아우 그만 그만 이러면서 말리시고 막. 맞아 맞아. 아 근데 누나 집은 장가가면 재밌긴 하겠다. 아버님이 성격이 쾌활하시니까. 아버님이 저 마주씨 남자친구 본 적 있어요? 아예 없어요. 언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왜? 밝은 사람이 걱정되나 보다 마주. 네 걱정돼요. 예. 왜? 약간 자꾸 헛소리 조금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 농담을 이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요거 차이가 되게 클 것 같기도 해서. 아이 받아주겠죠 당연히. 아, 무슨 말이든 받아야지. 결혼한다고 하면 받아야지 무조건. 약간 유쾌한 사람이 가면 좋겠다. 누나 집에는. 엘 씨 아버님도 남자친구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는 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때요? 그럼 아버님이 잘해줘요? 약간 아빠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자 때 남자로서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웃기긴 하지만 한 번씩 술 마시면서 뭔가 얘를 보는 듯한 그치 냉철하게 보지 보지 너무 웃긴 사람인데 약간 좀 무서워 살짝씩 어쩔 수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었는데 변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제 여동생이 10살 어리잖아요. 제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나한테 보여준다고 술자리를 해서 종로에선가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먹었어요. 셋이서? 네. 오빠니까 아빠도 아니고 오빠니까 되게 쿨하게 멋진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딱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남자가 술 먹을 때 잔을 안 돌리고 먹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약간 뭐 그거 좀 걸리지. 그거 봐야 돼. 어? 너무 꼰대 같지 않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본이잖아요. 아 그래? 아, 나만 꼰대 아니네. 상표 가리는 것까지 봐야죠. 쌍 노르자식이 저거. 아, 그래서 나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도 동아리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그런 거 절대 술을 안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따라준 술을. 그런데 와 동생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이게 좀 더 궁금하게 쪽제비 눈을 뜨게 되더라고. 아 이게 하나하나 보게 되고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걔랑 결혼 안 하고 다른 애랑 한 거잖아. 제부 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이라는 게 다 연애도 하고 뭐 그러다 결혼하는 거지 뭐. 그럼요. 어른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서 또 이제 또 설계도 합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부산 갔다가 옆에 앉았던 이제 아재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계셨어요. 갑자기 이제 이어폰 빼시더니 사진첩에 자기 막내딸 결혼한 사진을 제일 위로 올리고 싶다. 이거 사진첩 이동 어떻게 하냐. 이동을 시켜드렸죠. 그러면서 결혼한 거 예쁘지 않냐. 너무 예쁘시다고. 따님 너무 예쁘시다고. 막내딸이라서 더 예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내리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오 진짜로? 네. 대전 서구에 있는 오페라 웨딩홀 사장님 전긍수 회장님이 자네 결혼하면 대전 오페라에서 하라고. 광고였네 광고. 야 근데 대단하시다. 전긍수 대표 회장님이 나 이런 거 명함 절대 안 준다고. 근데 자네랑 얘기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주는 거니까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딱 주더라고. 야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딱 주시는데 그 느낌이 되게 묘했어요. 내가 볼 때 돈 좀 있으신 것 같고. 야 딸도 있으면 대박이야. 딸 결혼인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처음 태어나 처음으로 인스타에 전궁수를 계속 하고 내가 태어나서 여자 이름이 아닌 제 회장님 이름을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거는 약간 그 어떤 돈 없고 백 없는 젊은 청년의 성공 스토리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렇게 만난 귀인으로 인해가지고 맞아요. 자기는 기차에서 만났다고 전궁수 씨 사장님 사장님보다 오창석이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야. 혹시 월 2천 버십니까? 회장님인데. 네. 저는 근데 약간 술 마시면 이제 술 기운이 아무래도 이제 기분 좋아지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들처럼 좀 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삼계탕 집에 가서 사장님이랑 몇 마디 나누다가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은 거야. 인삼주, 산삼주부터 엄청 갖고 오시더니 결국에 친해져서 이제 자식 얘기까지 나온 거야. 따님이 있으시더라고.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곽서방 하면서 이제 완전 사위로 삼아서 그날 술을 진탕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락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곽서방 잘 들어갔나? 아, 진짜. 실제로 따님이 있으시대? 따님 있으셔요. 사진 봤어? 사진 봤어? 사진 봤는데 약간 나쁘지 않았어. 새해 인사도 매년 보내셨어요 아버님이. 열정이 이건 아버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네. 아버님이 먼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연애 이슈가 터져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겨서 못 갔지. 보고 싶습니다 초회 삼계탕 아버님.
조만간에 네. 정리되면 갈게요. 뭐가? 아니 역시 스케줄 정리되면 밥 한번 먹으러 간다는 거지. 삼계탕 너무 좋은데. 네. 나도 이제 특히나 엘리베이터 타면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제 말을 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래 어르신들이 그런단 말이야. 스몰토크가 잘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엄마는 자꾸 막 의식을 해. 되게 내가 아, 조용히 이러면은 조용히 하래. 맞아. 그 얘기하는 상대방이 아줌마도 아니야. 나 내 또래고 젊은이들이야. 그러면 이런 반응밖에 안 온단 말이야. 근데 굳이 아니 옷을 자꾸 살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를 자랑할 때가 이제 SNS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들은 필배에서. 제3자가 보면 자랑 귀여운데 그 자식들이 보기엔 너무 창피한 입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좀 있더라고. 젊었을 때는 말 걸면 특히나 이성한테 말 걸면 오해받기 십상이잖아. 아 나한테 작업 거는 건가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나이를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사라져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 예 뭐 좀 그런 게 오히려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형 혼자 편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할 굉장히 수 있지. 그래가지고 진짜 이성적으로 마음이 없으니까 좀 잘생긴 20대 초반에 그 남자들이 좀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아이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제가 이랬거든요. 에이 누나 그 정도 아니야. 진짜로 내가 그렇게 말이 나온다니까. 그래, 또래가 아니니까 불편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아 무슨 청년이냐 그러냐고 나보고 왜 이렇게 늙은이처럼 얘기하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럴 때 나 나이 들었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어릴 때는 말을 많이 오히려 어릴 때 저는 완전 말을 걸고 다녔고 커서는 완전 낯을 가리고 친한 사람한테도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낯가리잖아. 말을 못 하겠고 잘. 네, 근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보면은 말을 계속 걸어. 영어로? Hello 이렇게. 그 말 건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한 거야 그러면. 대화가 그 이후에 뭐가 또 돼? 질문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러고 헬로 이러면은 뭐라 뭐라 샬라샬라 해요. 그럼 그때 바이 이러고 가요. 뭐야? 유치원생들이 처음 이제 영어 배울 때 이제 뭔가 다른 나라 외국인한테는 말을 걸고 싶어. 헬로 빠이는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인사를 한 거예요. 구혜리 어린이 인사를 하신 겁니다. 오케이. 아니 왜냐면 이제 말문 트인 어린애들이 엄마 손 붙잡고 길가 길 걸어가면서 엄청 주변 사람들한테 손을 들고 인사하잖아. 딱 고심리 정도인 것 같아. 맞아요. 애기 한 명 이제 비행기 타면은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객석에 좌석에서 악수하고 계속 뒤로 가는 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심리입니다. 맞아.